안녕하세요. 굉장히 가물다가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덕 만든 것도 충분히 이제 물이 스며들고 이래가지고 멀칭을 할 건데요. 작은 텃밭 같은데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여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추대를 여기다 낀 겁니다. 비닐이 딸려가지 않게끔 요 이제 속을 덮었고요. 끈을 맬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요. 요렇게 나옵니다. 이건 땡기면 이제 땡길수록 조여지는 매듭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끈은 뭐 양쪽에서 땡기기 좋을 정도로 한 3m 한 54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로 돌려서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풀리죠. 땡기면은 땡길수록 간단하게 묶은 거예요. 풀리기 좋게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슬슬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살살 땡기면 됩니다. 땅이 이제 굉장히 지루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비료가 이제 여기서 약간 기니까요. 이쪽이요. 이쪽을 살짝 잡아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가위로 갖다 잘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끌고 난 다음에 비닐만 덮어주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씌워도 뭐 작물한테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